과일나무는 일반 당년생 작물과는 달리 재배 기간이 길고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농사가 이어진다는 것만 고려하면 일반 농작물 재배나 시비 방법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비료란 퇴비, 유박 같은 유기질 비료나 화학 비료를 모두 포함한 개념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또한 가지는 과수 시비량에 대해서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먹는 양이 엄청 차이가 나는 듯이 유목과 성목의 시비량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픈 이와 배부른 이의 먹는 양이 다르듯이 토양의 척박도에 따라 시비량의 차이는 큽니다.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인과류의 대표격인 사과나무의 표준 시비량을 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화면 진행을 잠깐 중지시키고 우리 과수에 해당되는 수량과 토양에 속하는 시비량을 살펴보십시오. 뒤에 제시하는 자두 연간 시비량에서도 같은 점으로 보이겠지만 질소가 가장 많고 인산은 질소의 반, 가리는 질소의 3분의 2가량 준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질소는 NPK 중에서 가장 시비량이 많지만 다른 일반 작물과 똑같이 과용하면 나무만 과보무하고 과실 비대나 당도가 떨어지고 또 병충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표는 핵과류 중에서 자두의 수량과 비옥도에 따른 연간 시비량입니다. 표 오른쪽에 있는 석회나 붕소와 같은 토양계량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굳이 자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 과수에 모두 시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시비하려면 어느 작물에서와 같이 붕소의 5 내지 7배 정도 주면 될 것입니다. 퇴비와 유박 화학비료를 함께 살포할 때 퇴비와 유박 속의 질소와 화학비료의 질소량을 합산 계산하여 살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퇴비는 가축분인데 가축분도 우분, 돈분, 개분의 질소 함량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다른 과수는 이두 과수 중에서 각각 과수에 비교하면 될 것입니다. 이두 자료는 어디까지나 표준 시비량으로서 참고용이며 정확한 시비량을 알려면 먼저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성분 일회와 함께 해당 과수에 따른 시비량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과일나무에 비료 주는 시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시비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성분이 필요하거나 또 과일 비대 의도에 따라 시비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작물을 비료 주는 시기는 작물을 심기 전입니다. 작물 가꾸기의 첫 시작인 셈이죠. 과수의 첫 시비는 꽃필 때가 아니고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로 접어들 때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밑비료를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에 주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퇴비이든 화학비료이든 땅에 녹아야 나무가 흡수합니다. 따라서 땅이 얼기 전에 주어 토양에 서서히 녹아서 휴면기가 지나면 나무가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밑비료 주는 성분은 일반 작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토양 계량제로 쓰이는 석회나 또 다른 미량 요소들은 2, 3년마다 살포해도 될것 같습니다. 일반 작물 심을 때와 같이 퇴비, 유박, 인산 비료는 전량 뿌립니다. 질소는 1년 전체량의 60 내지 70%만 줍니다. 가리는 60%만 줍니다. 만일 석회를 살포하려면 시차를 두고 먼저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마다 살포하는 범위는 심근성과 천근성에 따라 다른데 나뭇가지의 범위가 바로 뿌리 범위와 같습니다. 이 그림처럼 원으로 땅을 살짝 파서 주고는 묻습니다. 이렇게 방사선으로도 줄 수도 있습니다. 유실이나
휘발을 막기 위해 묻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 한창 자라고 있는 5월과 6월입니다. 숙기가 빠른 매실과 조생종 복숭아와 자두는 조금 일찍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대체로 가뭄기이기 때문에 관수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NPK 중 인산은 제 비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동 속도가 느리니 땅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가리입니다. 질소는 필요에 따라 안 줄 수도 있고 준다면 조금만 줍니다. 웃비료로 질소를 필요 없이 많이 주면 과일은 오히려 작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과부모하여 도장지가 자라 다가오는 7, 8을 꽂는 형생기에 방해가 됩니다. 가리는 전체 양 중 남은 양을 몽땅 뿌립니다. 이왕이면 연마가리보다 황산가리를 뿌리면 맛과 당도가 높아집니다. 웃비료는 토양의 비료 유실 정도나 과일의 숙기 기간에 따라 전후로 몇 차례 나누어 줍니다. 토양에 주는 웃거름 외에 연매시비도 함께하면 과일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과수에 하는 연매시비나 일반 당년생 작물에 하는 연매시비나 그 이치나 방법은 같습니다. 연면시비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경험상 칼슘 비료는 따로 연면 살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을 비료는 내년의 과일 생산을 대비한 저축성 거름입니다. 시기는 10월입니다. 너무 일찍 서둘러 주면 새순이 나올 수도 있으며 그렇다고 잎이 지고 주면 흡수가 안 되니 효과가 없습니다. 수확이 늦은 후지 사과는 연면시비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주는 비료는 그림에서처럼 질소 위주입니다. 연간 질소 비료 소요량 중 밑비료, 우비료 주고 남은 잔량을 줍니다. 토양을 통해서나 잎을 통해서 흡수된 질소는 뿌리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질소는 나무가 겨울을 나는데도 쓰이지만 내년 새싹과 꽃을 피울 때, 결실을 할 때 양분으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1년 중 비료 주는 시기와 주는 비료를 정리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는 요령은 왜 이때 이 비료를 줘야 하는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의 설명이 부족하면 앞에 올린 NPK 3요소, 우표로 주는 이치, 광합성 작용 등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손바닥 농장 채널은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다는 단순히 앵무새 따라하기 채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원리와 이치를 함께 공부하는 농사 공부방입니다.